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가 40대도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뭐 했어요? 남편이 변태라 못 살겠다 도망갔어요? 도망 안 했어요. 여자들이 말이야. 그만 살고 팍 죽겠는 거야? 뭐야 장가 못 가는데? 오늘까지 진짜 됐어요. 누가 안 짜는데? 선물 왔어요. 수원 선풍 여행 잘 찾아주세요. 이렇게 또 만날 줄은 몰랐네요. 우리 녀석이 도시 떨어진다. 제 도시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. 어쩌고 해? 지금 해고했다는 거지 지금?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? 네가 인마 나한테 까불어! 나 지금 믿는! 정리해봐! 정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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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가 안 가고 있는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 어머니와 태아동을 무대로 한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. 꽃보다 남자의 백포가 있으면 술려 꼭지 받은 데는 마음이 이쁜 S4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S2 이피모입니다.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같이 연기해보고 싶은 우리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하고 같이 연기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.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가 아들 4명이 옷을 벗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감독님이랑 작가님께서 그 모습에서는 저희가 몸짱 아닌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정말 평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르탄 말에 편하게 볼 수 있는 아저씨의 몸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제가 목표가 20kg를 찌는 게 목표였는데요. 11kg를 찌르고 사실은 찍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은 배가 많이 나와보여서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저도 되게 고민도 되는데 녹화를 하기 전에 아들분한테 물어봤어요.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. 아플 것 같아서 안 아프겠니? 손현주 씨가 괜찮아요. 마구 컸어요. 그래가지고 한 번만 맞은 게 아니고 그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뱅선 이런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몇 번씩 NG가 나잖아요. 그랬는데 호흡이 맞았는데 아프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. 그만큼 내 아들들이 몰입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해서 하고 나서 좀 뿌듯했어요. 그래 앞에 패던 순간에 진짜 시원했어요. 아무래도 2009년에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웃음과 건강 그리고 재미난 감동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꽃보 남자의 빈자리는 분명히 저희가 채워봤습니다.